왕건길 이야기 4. 왕건이 후백제군의 눈을 피해 계속 동쪽으로 달아나다가 후백제군을 피해 달아나자! 드디어 안전하다고 마음을 놓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안심입니다. 하,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군.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어 하늘에는 반달이 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부근의 이름이 반야월이 되었다고 합니다. 제4코스 안심중학교 반야월역.